쿠이만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간혹 클라리넷 고고에 이제 중고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엄지 받침대를 개발한 회사예요. 네덜란드 회사고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마에스트로라는 모델, 고가의 모델하고 보급형으로 나온 그 에튜드 3라는 모델이 있어요. 아쉽게도 현재는 지금 한국에서 정식으로 유통되진 않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지금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클럽 커뮤니티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게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마에스트로는 아마 직구로 구하시게 되면은 한 4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튜드 3는 이제 배송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뭐 한 3만에서 5만 원 사이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요, 보급형인 통쿠이만 에튜드 3 모델 요거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제품은요, 새 제품은 아니고요.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셔서 제가 잠깐 빌려왔어요. 이런 작은 박스에 들어있고요. 내용물을 한번 보면 네,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본품과 그리고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지지대, 이렇게 구멍이 6개가 이렇게 뚫려 있네요. 네, 요것과 그리고 나사, 이거를 고정한 나사 같아요.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그냥 날리고 박스도 날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손 엄지 안쪽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하중이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었어요. 이렇게 느낌이 되게 색다르긴 하네요. 엄지손가락 거의 첫 번째 마디 항상 받치다가 이 안쪽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독특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 중간에 관절 부위가 있어서 이쪽이 이렇게 약간 움직이게 돼 있네요. 경첩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사람 손에 맞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제품에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기존의 썸레스트 엄지 받침대를 제거를 하고 이거를 설치할 때 나사를 악기에다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에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그 썸레스트의 그 나사를 빼고 그리고 이 고정하는 지지대 어디 갔냐, 고정한 지지대 나사 구멍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구멍 위치하고 맞아가지고 잘 끼면은 굳이 구멍을 새로 뚫지 않고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구멍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를 6개를 박아서 쓰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 구멍을 더 뚫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우신지 그냥 원래 있던 2개만 박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큰 불편함은 느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악기 케이스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이쪽에 브라켓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요, 뭐 완전히 다시 뭐 나사를 조이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요 본품 본체만 따로 떼가지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분실 시에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쿠이만에서는 요 본품만 따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것을 여분으로 몇 개를 더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직접 장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마 제 우에벨 슈페리어에는 살떨려서 장착을 하지 못하고요. 일단은 제 세컨 클라인 중국산 클라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봤어요. 자, 이 본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잡아보니까 이거 신세계긴 신세계예요, 이거. 원래 이 엄지 끝에 가야 되는 하중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뭐 느낌이 좀 새롭기도 하고 확실히 가벼운 느낌도 들고요. 뭔가 손에 꽉 찬 느낌을 준달까요?
그립감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무게 하중이 확실히 덜 가니까 편한 게 확실히 있네요.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다시 끼우게 돼 있는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이 그게 훨씬 더 폭이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자기한테 맞는 위치를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이 아프다면 목걸이 줄보다는 이걸 사용할 것 같긴 한데요. 신기하네. 해외 직구에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아쉬운 단점도 있고요. 근데 효과는 확실해요. 이래서 다들 통쿠이만 하는구나. 어쩌면 프로 연주자보다는 아마추어 분들이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고요. 목걸이 줄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 손에 조금 더 편안함을 안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통쿠이만 직구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도 하나 살까?